XSFM입니다. PODERA. 뿌리세요. 새 것처럼. 변기시트 소독제 토일리쉬. 마지막 사연은 송승근 씨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UMC님, 안성주님, XSFM의 모든 콘텐츠를 특히 요파씨를 더욱 열심히 청취하고 있는 애청자 송승근입니다. 좋게 된 사건, 사고를 고민하는 것이 애청자의 기본 소양인 듯 저 역시 요파씨 시작 때부터 좋게 된 에피소드를 열심히 떠올려 보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고민할 땐 떠오르지 않던 에피소드가 여자친구와의 대화 중에 터져나와 사연을 보내봅니다. 본인은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러게요. 네. 아들은 결국 아빠를 닮는다라는 말이 있죠. 난 아닐 거야, 난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부자 관계는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큰 머리에 옆머리가 수직으로 뜨는 외형적인 닮음은 물론, 이 수직으로 뜬다라는 것은 거의, 초사여인 아닌가? 이게 지금 그 수직 수평은 중력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90도? 그러니까 지금 그 옆머리 두피를 기준으로 수직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네. 땅바닥을 기준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평행. 수평으로 뜨는 거지. 내가 정확히 알거든. 이 다운펌을 안 하면 저도 아직까지 수평으로 뜹니다. 이걸 수평이라고 얘기하죠. 수직은 땅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카카로트처럼 되는 거잖아. 자, 저희가 오해한 세상에 거고. 그 중력을 거스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오해한 거고. 네. 머리카락이. 네. 그, 일부 침엽수처럼 위로 올라가신다. 아닐 거야. 그냥 이 수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시면 알려달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저희가 참회해야죠. 어쨌든 그러면은 옆머리 눌릴 일은 없는 거 아니야. 원래 눌려서 나오는 건데. 그 옆머리 눌러주는 기계 광고 모델 하시면 되겠네요. 그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민들레 홀씨처럼 뜬다란 얘기죠. 옆머리가. 네. 보통 이렇게 맞아요. 중력 방향으로 그 땅으로 향하게 보통은 내려오는데 이제 이렇게 뜨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겠죠. 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과 그런 게 닮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만약 그게 아버님하고 당신이 진짜 수직이면 정말 빼박인 것 같아. 정말 유전의 힘이 엄청난 거죠. 두 분은 저희가 무료로 공개 방송에 네. 모시겠습니다. 머리 아무것도 바르지 마세요. 뭐 아침에 감고 그냥 오세요. 네. 네. 소심하고 내형적인 닮음까지 유전이 되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어찌나 낯가림이 심했는지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유독 어려워했습니다. 심지어 고1 학기 초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았을 때 옆자리 짝꿍에게 교과서 가져오지 않았는데 같이 보자라는 말을 하지 못해서 한 교실을 가만히 멍 때리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많죠. 초학기 초에. 맞아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짝꿍은 저보다 3,000배 정도 더 낯가림이 심한 친구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이 없는 걸 알면서도 교과서 없니 같이 보자라는 말을 못했다라고 했더랬죠. 대단합니다. 이 둘이 만났을 때 어떤 대화. 대화 없죠. 내 말은 어떤 대화를 했을 때 그것이 얼마만의 노력으로 인한 대화였을까. 상상만 해도 서로에게 굉장히 그죠. 칭찬을 해줘야 되는. 네. 첫 인사는 2학기 마지막 수업 중에. 너 연필이 볼에 꽂혀 있어. 이 말을. 할까 말까. 자다 일어났는데. 야, 높이나, 뭐, 약간 이런 말을 해줬다라는 건 정말 3,000번 정도 고민하고. 이제 또 머리가. 내가 꼭 말해야 될까? 내가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뭐 약간 이러면서. 너 머리카락이 수직으로 떠 있어. 하늘을 향해 있어. 근데. 그럼 수직 수평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겠지. 쟤는 원래 그러는데 지적한데 무슨 소용이겠어. 원기가 셀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둘이 그 송승근 씨의 그 첫 번째 짝꿍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소중했다. 그렇죠. 네, 생각 많이 하고 한 말이다. 네. 사건은 17년 전인 제가 고3 때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는 토요일에 점심 외식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라고 하셨죠. 당일 알게 되었는데 집안 어르신의 칠순잔치가 있었고 참석 예정이시던 할아버지께서 건강을 문제로 참석이 어렵게 되자 아버지께서 집안 대표로 대신 참석하게 되신 것이었죠. 네.
물론 아버지는 칠순이신 어르신과 큰 친분은 없으셨고 역시나 불편한 자리셨기에 저와 함께 가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버지가 그 정도로 지금 뭐 이렇게 책을 같이 보자라고 말할 본인처럼 그런 성격이 그런 성격이라면은 아들하고 같이 가자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통 이런 분들은 또 아들하고도 그렇게 닭가림이 심합니다. 아까 그 자식하고. 아, 그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아, 그렇죠. 예. 그니까, 그나마 솔직하게 말하는 게 자식밖에 없어서. 예. 야, 같이 가자. 근데 이 워딩도 참 좀 그런 성격인 것 같긴 해요. 점심 외식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라. 약간 자식한테 잘 안 하는 그 워딩인 것 같긴 해요. 참고하라. 참고하라. 막 농구하고 돼. 참고 여보세요. 너 뭐, 뭐야 점심 외식이 뜨잖아. 참고했는데 전 안 될 것 같아 아버지. 자 혼자 농구 자유투 연습을 엄청 하고 있는 거야. 모랄은 이제 그 원하는 걸 정확히 말하자. 그렇죠. 왜냐하면 아들이 자유투 연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유투 연습은 뭐야? 자유투에서 이맘때 어떤 혼자 할 수 있는 굉장히 열정적인 연습 중에 하나 아닌가요? 아, 혹은 우리 세대 일인가? 퇴근하는 길에 보면 하프파이프 비슷한 이제 그 그 예 보드 세대가 바뀌었어. 연습 시설이 있어요. 아, 잘 그렇게 연습했어요. 아, 옆엔 잘 연습하고 있어요 또 지금 청소년들이. 네. 또 혼자 할 수 있는 연습의 맞아요. 어떤 대표격 아닌가? 약간 우리 네. 농구 세대에서 그런지. 네, 왜냐하면 또 크로스오버 혼자 연습하는 건 되게 추접해 보였거든요 또. 네. 아, 그건 너무 체력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자, 저는 뷔페 음식을 먹는다는 즐거움보다 어색한 잔치에 참석하는 불편함이 더 컸지만. 그럼요. 그렇죠. 부모님의 허락하에 학원을 빼먹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 긍정반, 부정반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라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또 프린터가 안 좋아서 산지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아, 약간 뭐. 산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칠순 잔치가 무한 그 뻘락지 산지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산지 굉장히 그 비싼 음식의 산지 있죠. 그 하객들이 바로 잡은 걸 이렇게 고추장만 찍어서 물에 쓱 씻어가지고 그렇죠. 장화 낚시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하나씩 나눠주면서. 저희한테 노즐 정렬하라고 뭐라고 하시는데요. 그 프린터 퀄리티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노즐 정렬해도 이렇게 다시 빨리빨리 이상해지고 이렇습니다. 워낙 사용량이 네. 많다 보니까. 네. 자 모르는 분들이 한가득한 잔치에 낯가림 심한 아버지와 함께 당연하게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과 표정에는 인사드리고 집에 갈 타이밍을 파악하고 계시는 게 훤히 보였죠. 저 역시 뷔페 음식이든 뭐든 빨리 이곳을 벗어나는 게 중요했습니다. 낯가리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분들이라면 그 당시 저의 심정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타이밍. 보통 그 뭘 먹으면서 행사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형태의 홀은 음흠. 보통은 뷔페가 아닌데. 그렇죠. 간혹 뷔페도 있나 봅니다. 있어요. 먹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네, 많이 안 해봐서. 그렇죠. 네, 돌잔치 같은 거를 그렇게 하는 경우 좀 있는 것 같은데, 결혼식보다 조금, 회관식도 저도 돌잔치 하는 데는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다. 왜냐하면 네. 조금은 그 식순이 조금 유동적이라고 네. 해야 되나? 행사하는 곳이 뷔페랑 겹쳐있죠. 네. 말 그대로 좀 노는 시간.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결혼식은 사실 노는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쵸. 딱딱딱 네, 네. 좀 노는 스타일들은 그렇게 하죠. 특히 회관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칠순잔치라서. 그 다음에 여기 또 산지고. 네. 뭐의 산지였을까? 산지 좋아하는 저로서는. 밑에 또. 저는 성격이 외향적이어서 대신 가달라고 하면 갑니다, 산지. 다음 주에 또. 네. 칠순 산지가 한창 진대라고 써요. 아, 그러네. 아. 살아 계셨다, 뭐, 이 뜻이구나. 그니까, 칠순까지 살아있다는 뜻에. 칠순 산지. 아, 칠순까지 산자의 잔치? 칠순 산지. 이런 건가. 칠순이 나는 곳. 약간 로또 1등 당첨된 곳 막 이런 거. 칠순 산지. 우리도 곧 칠순 될 텐데. 아, 좀 죄송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옛날이었으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이런 시대였으면 사람이 이름까지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쵸. 이런 거 가지고 놀리면 지옥 갑니다. 근데 뭐 백세 시대다 보니까 예. 칠순산지를 이제 어떤 놀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네요. 아, 좀 불경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칠순잔치가 한창일 때 앞에선 사회자분이 열심히 진행을 보고 계셨고 아버지와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하하호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잔치의 일부가 끝나고 잠시 장례가 조용해졌을 때 아버지는 칠순인 어르신께 인사드리고 올 테니 갈 준비하자고 하셨고 저는 친구들에게 이제 곧 출발하니 땡땡시에 땡땡에서 만나자와 같은 문자를 보내고 있었죠. 아,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이게 하루가 어쨌든 오후니까 네, 놀아야죠. 또 빨리 끝나면. 아, 그렇구나. 네. 학원 안 가는 날은. 네. 아버지는 어르신을 향해 무대 앞쪽으로 걸어가고 계셨고 그 순간 사회자분께서 마이크를 잡으시면 2부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네. 아, 이게 그 고용되는 전문 사회자가 있죠? 그럼요. 네. 그거 본 적 없습니다만. 땡땡땡 어르신의 칠순잔치. 이렇게 좋은 날 흥겨운 노래가 빠질 수는 없겠죠? 노래 한 소절 부르실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인지 귀가를 목적으로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러 가시던 아버지는 그 많은 사람들 중 유일하게 서 있던 사람이었고 게다가 무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렁차게 들리는 사회자분의 멘트. 저희 아버님께서 나오시네요. 무슨 노래 부르시겠어요?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시던 분들은 박수와 함께 환호를 하기 시작했고 그 분위기에 압도되신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시며 땡땡땡에 땡땡땡땡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런 거 보면은 아닙니다. 저는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신 거 보면 어쨌든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정말 사회생활에 어떤 맞아요. 큰 짐이 있었죠. 네. 어른들은 그 당연하게 희생하죠. 네. 안 빼고. 아니면 이제 아버지가 워낙 내향적이셔서 여러 가지 경우에서 미리 좀 이렇게 준비하시는 성격일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걸리면 땡땡땡에 뭐뭐뭐다. 맞아요. 준비하시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전혀 즉흥적이지 않게 나도 덜 괴롭고 빨리 끝나고 네. 아무 문제도 없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죠. 네. 네.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잔치 TPO에 맞는 흥겨운 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언제나 준비. 예. 그러니까 그 매거진의 한 발 정도는 네. 반드시 챙겨놓고 사는 거죠. 네. 저 진짜 진짜 내향적이고 소심한 사람들은 하긴 어설픈 사람들이 오히려 이럴 때 뭐 자기 애창곡 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부르면서 제 분위기를 칠순잔치에 볼 수 있는 건데 네. 아버지는 사실은 이제 다 준비가 돼 있었다. 근데 이게 소심함의 더 극한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다. 맞아요. 예, 좋은 증거예요. 결국 억지 웃음과 흥겨운 어깨춤으로 완곡을 하신 아버지. 심지어 또 노래는 잘 부르십니다. 되게 아들만 아는 슬픈 장면입니다. 네. 네. 노래가 끝난 후에는 어르신의 칠순을 축하드린다라는 정석과 같은 멘트까지 하신 뒤에 기존의 목적이었던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고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노래 한 곡 화끈하게 부르고 네. 일찍 정확하게 자리를 뜨는 만약에 이 아버님께서 30대에 무슨 회사의 회장님 칠순 잔치에 갔다 이런 일을 겪었죠? 그럼 똑같이 한 다음에 화장실 가서 토했을 겁니다. 너무 긴장돼서. 네. 아, 그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저에게 조용히 한마디 하셨죠. 이제 집에 가자. 그리고 아들에게 굉장히 잘해주죠. 이렇게. 네. 통닭 먹을래? 그건 뭐예요? 에너지 드링크 CF 같은 어떤. 아. 골목에서 만난 아들에게. 네. 혹은 아버지의 어떤 힘없는 어깨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위로. 네. 네. 그런 어떤 클리셰죠. 네. 신분 없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시는 게 정말이지 싫으셨겠지만 의도치 않게 본인으로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를 깨버리는 게 더욱 싫으셨겠죠. 그쵸. 그 수줍음을 많이 타는 어른이 왜 이런 선택을 할까? 나로 인해 어떠한 다른 일이 생겨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옛날 어른들은 그런 방식으로 희생을 하죠. 예. 싫으셨겠죠라는 표현보다는 아니에요. 전 노래 부르기 위해 앞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소심함을 쏙 닮은 저는 마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날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저는 노래방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완전 다른 얘기죠. 달라요. 네. 이건 달라요. 이건 진짜 좀 다른 얘기 아닌가? 왜냐하면 아버님은 노래를 잘하신다면서요.
예. 그렇게 싫어합니다. 사회초년생 인턴 시절 회식 3차로 노래방에 가자는 과장님께 거절의 표현을 했다가 워크숍 때 따로 불려나가 어디 감히 내가 노래방 가자는데 싫다고 하냐 며 구박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 회사에서 이런 일도 하는군요. 아, 이게 그 송승근 씨가 이 노래방이라는 개념을 어디에 붙이셨는지 알겠어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는 게 아니죠, 이건. 사회적 노래방? 그죠, 사회적 노래방이죠. 아, 소셜 가라오케. 그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안승준 군은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20대까지는 노래방에 가면 그 누구랑 가든 제가 노래방을 가면 30분 내로 사람들이 다 일어서게 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아, 정말. 못 믿으시겠죠? 아, 못 믿겠어요. 네, 진짜예요. 아, 지금의 성격으로서는. 심지어, 그러니까, 과 친구들, 이런 친한 친구들 아니라, 과 친구의 친구들. 오, 진짜? 과 친구의 여친의 친구들, 뭐, 상관없었어요. 아, 그건 원래 서상준 민정수석이 하는 일인데. 누가 와도. 근데 저분은 되게 즐거워서 하는 일이거든요. 저도 즐겁게 했어요. 아, 일어서서 그래요? 춤추게 했어요. 네. 근데, 제대하고, 그다음부터는 다 사회생활이잖아? 그때부터, 싫으니까 아예 노래방하고 멀어지더라고요. 아, 지금 얘기한 건 그때 다 일어나게 한 게 빨리 이 분위기를 나 때문에 죽은 거라는 느낌 들기 쉽지 그게, 않아서 그게 열심히 했다는 뜻이 아니구나. 되게 잘 놀았어요. 아, 원래는 그걸 좋아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군요. 근데 그리고 혼자 가는 것도 좋아했고 노래방을. 아,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쓰인다라는 어떤 냄새를 맡은 다음부터 서른이 넘어가니까 노래방도 못 가겠고 사람들 가자는데도 못 가겠고 혼자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노래방하고 완전히 멀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대치라는 게 사람 기대치를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런가 봐요. 네, 네. 그전까지는 뭐 그러가 저러나 젊은 혈기로 다 극복할 수 있었는데 네. 네. 20대 땐 꺾기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못해요. 그래서. 아, 네. 그렇구나. 아마 그런 말씀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노래방 송승근 씨의 말씀하신 노래방. 네. 노래방 가자고 했는데 거절 표현했다가 불려나가는 회사. 예, 이 회사 이게 상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감이 오네요. 네. 사연을 적고 보니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혹시나 사연이 소개된다면 부족한 내용을 잘 가공하여 재밌게 소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 이 또 이게 오타가 부족한 내용이 계속 갑자기 나이가 굉장히 들어 보이죠. 정말 겸손한 사람. 부족한 내용을 잘 가공해서 유언 같기도 하고요. 사연 쓰고 부끄러워서. 왜냐면 실순 산지까지 갔다 왔는데. 네. 아, 소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엔 의도치 않게 강제로 고자가 된 사연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네. 다음 편 예고하시는데요. 네. 미리 평가하자면 송승근 씨 생각보다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는 고자가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다. 네. 굉장히 많은 과장이 고자가 되고 있었고 아무튼 예, 네. 또 생각할 게 많은 네, 사연이었습니다. 네, 송승근 씨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